아이고 화끈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대구사나이 안혜옥 회장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안홍구 청장님 역시 대구사나이인데요, 안혜옥 회장님과는 굉장히 다른 스타일이지만 또 마음속에 거대한 분노를 품고 사시는 분입니다. 자 저희 마이크 잘 나오고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네, 마이크 때문에 너무 혼나가지고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마이크가 잠깐 안 나갔었거든요. 예, 네, 잘 들리십니까? 자, 안홍구 전 대구 국세청장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자, 비가 또 우리를 갖다 이렇게 가로막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이 안홍구 청장님과 반드시 짚어봐야 될 것들이 있어서 일부러 모시고 왔습니다. 안 청장님이 내일 스케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일은 못 나오신다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자, 안 청장님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도대체 이재명에게 범죄라고 하는 것을 덮어 씌울 것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있다면은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근데 제가 없으면 처벌하면 안 되죠. 우리 이재명 대표는 제가 여러 각도로 그 분석을 해보고 해도 정말 하나도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자 일단 쟤네들이 죄가 있다고 30분 동안 짓거렸던, 그래서 한동훈이가 주둥이를 나불거렸던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만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 경제범죄인데 대한민국에서 경제범죄 도둑잡아내는데 1등이 누굽니까? 안홍구 청장님이십니다. 근데 안홍구 청장님이 봤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자 우선 백현동부터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백현동 인허가 이걸 통해서 김인섭 등의 민간업자들에게 이득을 몰아줬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인허가를 통해 가지고 업자들한테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업자들한테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줬다. 그러니까 원래의 배임죄라는 것이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행하는 자가 그 업자들한테 이익을 주고 국민과 그 국가를 위해서 손해를 끼쳤다. 이게 이제 배임죄가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국가를 위해서 그 백현동에서도 엄청난 돈을 받아들였어요. 사실은 실제로는 백현동에서 공적 자금으로 환수한 돈이 꽤 돼요. 꽤 된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돈을 받았죠. 예, 천억 원이 넘어요. 천억 원이. 천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보통 되는 경우는 실제로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허가를 해주는 조건으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뇌물을 받는 경우에 보통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거 많이 쳐먹은 놈이 누구냐면 이대엽이라고 전 성남시장입니다. 아수라의 주인공 이대엽. 지금 그 백현동의 경우에는 이재명 시장한테 1원 한 푼도 줬다는 그런 기록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압수수색하고 해도 전혀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거지로, 그러니까 국가 사무를 행하는 사람한테 배임죄를 씌우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시장들, 지자체장들 인허가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 배임죄를 다 씌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백현동에서 무려 천억이 넘는 돈을 회수를 하고 민간업자한테서 그거를 뜯어낸 거예요. 우리 이재명 대표가 뜯어냈는데도 많이 더 많이 뜯어내지 못하고 걔네들한테 돈을 벌게 해줬다고 지금 배임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건설사들은 전부 이득을 보기만 하는 정부, 건설사들에게 아파트 짓게 한 사람들이 다 배임죄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사들 거의 다 시행을 하는 경우에 인허가를 받고 자기들이 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시장이나 지자체장 인허가를 해준 사람들은 다 대입죄에 해당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페이스는 또 어떤 이재명 시장이 인허가를 안 해준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렇죠. 국토부에서 이거를 해주라고 그렇게 압박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허가를 해준 케이스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각 지역으로 인허가를 해서 각 여기 시작청인데 시작청의 그 사무실을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방에 가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은 돈이 있어야죠. 팔아가지고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땅 자체를 용도 변경을 하거나 그 다음에 용적률을 높여주는 그런 인허가를 하지 않으면은 건설업체들이 그걸 사가지고 돈이 안 되면은 사지를 않겠죠. 예. 결국 그걸 사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용적률을 높여준다든지 아니면은 인허가를 안 해주는 그런 때를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도록 국토부에서 계속 압박을 했고 그거를 성남시장 이재명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는 케이스인데 그걸 전부 이재명 시장한테 지금 씌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 박근혜가 사방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옮겨서 지방이나 이런 데 내려가게끔 하고 그리고 그 땅을 개발하는 업자들 그런 업자들을 배분해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국토부가 공문으로 압박한 것만 무려 4번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민간업자들 배를 굴려준 게 박근혜입니까? 이재명입니까? 그런데 왜 이거를 이재명의 범죄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죠. 예. 성남 FC 사건인데요. 그렇습니다. 성남 FC에도 성남 FC는 또 다른 그 일반 민간업체도 아니고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죠. 그래서 성남 시민들에게 그 축구 구단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남시 일반적으로 항상 돈이 부족하면은 성남시에서 돈을 줘야 돼요. 그럼요. 그런데 그 돈을 안 줄 수 있도록 광고나 이런 것들을 알선을 해서 그 사람들이 성남시의 재원이 안 들어가도록 이게 이재명 주머니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이재명 시장이 대임을 했다. 결국은 성남 FC에다가 돈을 몰아줬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나라의 법은 정말 고무줄 법이다. 네. 자기들이 갖다 대는 것만이 그냥 사실인 것으로 몰고 가는 이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금 무도한 그런 법 적용이 지금 그대로 자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백현동권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하나도 없어요. 돈을 받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김인섭이라고 하는 민간업자가 이재명 성남시장 2014년 선거 당시에 지가 지 돈을 내고 지가 혼자서 사무실 차려가지고 나 이재명 돕겠어 라고 사무실 만들어놨다고 그게 김인섭한테 받은 돈이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 계시는 분들 여기도 우리가 지금 그런 이재명한테 돈 받은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은 여러분들도 똑같은 혐의를 갖게 됩니다. 맞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백현동이 이거예요. 이것만 갖고는 도저히 이재명을 구속을 시킬 만한 범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갖고 온 게 뭐냐? 대북송금입니다. 그래갖고 갖고 온 게 대북송금이에요. 쌍방울 김성태가 무려 800만불이나 이재명을 위해서 돈을 북한한테 대신 내줬다. 그래서 이게 삼자 뇌물이라는 겁니다. 삼자 뇌물. 근데 여러분 지금 대북 송금 대납 사건이라고 하죠. 그렇죠. 대북 송금 대납 사건. 이 대납이라고 지금 하는 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거 안 같습니까? 자, 여러분 대납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재명과 관련해서 대납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 변호사비 대납. 그렇죠. 했죠. 변호사비 대납이 떠오르잖아. 애초에 변호사비 대납으로 쌍방울과 엮어서
기소를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애초에. 그랬는데, 젠장 전부 다 윤석열 친구, 윤석열 후배, 윤석열 동생만 나와. 전부 그 변호사들이. 그래서 그 대납이라는 이름만, 변호사비 대납은 사라져버렸어요. 예. 여러분, 한참 많이 들었던데, 너무 많으니까 기억이 안 나실 텐데, 그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하던 사건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라도 하나 엮어야 되는데, 예. 그 대납이라는 자만 들고 온 거예요. 대납만 갖고 왔어. 대납만 딱 가지고 와가지고, 예. 대북 송금 대납 사건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둔갑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북 송금 대납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방북을 할 수 있도록 북한에다가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예. 자, 북한에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해. 북한에 도움을 주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체크되는 곳이 국정원이겠죠. 그렇죠. 북한하고 내통하거나 북한한테 돈을 주거나 하면은 우리 국정원에서 보안법 위반이 되는 거죠. 자, 국정원에 알렸으면은 남북교류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남북이 교류할 때는 미국의 허락을 받고 돈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북이 그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을 줬다 그러는데 미국도 몰라. 국정원도 몰라. 그렇게 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허락을 받고 돈을 보냈다면 남북교류법 위반. 미국의 허락을 안 받고 돈을 보냈으면 국가보안법 위반. 둘 중에 어떤 범죄도 김성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김성태도 하나도 적용 안 되는데 갑자기 건너뛰어서 이재명 대표한테 대납 사건을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북한이, 그 북한하고 교류를 하는 경우는 국정원과 통일부 이런 관계 기관에서 신고 없이 했다가는 우리나라 법에도 어긋날 뿐더러 그럼요. 미국이라는 곳은 이 적성국가, 북한하고의 그 거래를 하는 데는 전부 다 북한의 그 워킹그룹에서 그 문제를 삼고 있죠. 북한하고 못하게 된 동거래를 했다. 그러면 바로 전 그 사람의 계좌를 전부 다 동결합니다. 예. 동결하고 그 사람을 그 처벌하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성태라는 사람이 쌍방울에 해당인데 쌍방울의 돈으로 북한한테 허락 없이 북한에 돈을 보냈다. 그러면은 김성태 관련된 개인 계좌는 모든 것이 다 동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태 회사 계좌도 동결이 돼요. 쌍방울 계좌도. 동결이 됐습니까? 동결됐어요? 됐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쌍방울은 거래 잘하고 있습니다. 해외 계좌도 잘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예, 또 하나 봅시다. 예를 들어서 외국으로 우리가 돈을 보낼 때는 적법하게 외국과의 거래관계라는 걸 신고하고 외국한을 돈을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한 관리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외국한 관리법에 김성태가 예를 들어서 북한에다 돈을 보냈다든지 뭐 중국으로 보냈다든지 하면은 그런 외국한 관리법 위반의 규정이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예, 5만 불 이상 보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보내는 과정에서 그 내용들이 제대로 된 신고 안 하고 보내면은 외국한 관리법으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러분 대탐사에서 보도하는 내용을 봤겠지만 김성태가 마카오와 필리핀에서 지금 그 도박으로 카지노의 VVIP의 신분으로 출입을 했다는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을 보내야 도박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은 환칙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환칙이라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는데 마카오에 있는 업체들한테서 돈을 빌리는데 빌려요. 그걸 국내에서 돈을 갚습니다. 그런데 그 마카오에 있는 업체와 한국에 있는 업체들 간에 서로 같은 계좌다 그러면은 충분히 거래가 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도 이게 전부 다 외국한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벌을 안 하고 안 해요.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북 대금이다. 그 대납금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불러주었을 대북 송금으로 가면은 그 부분들 혐의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진짜 한번 웃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 안 총장님이 설명 너무 잘해주셨잖아요. 외국으로 돈을 빼나가려면 한 번에 5만 불 이상을 보낼 수가 없어. 내가 갖고 갈 때도 5만 불 이상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외국 계좌에서 계좌로 붙이게 되는 것도 금액이 과다하면 신고를 해야 돼. 그게 저는 기계를 살려고 합니다. 저는 비행기를 살려고 합니다. 이거 계획서, 그 거기에 있는 가격 이런 걸 다 확인하고 그리고 돈을 송금하게 해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검찰이 생각해도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검찰이 써낸 소설이 뭐냐? 쌍방울 직원 99명이 각자 5만 불씩을 품고 밖에 나가서 돈을 전해줬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99명이 5만 불씩 각자 품고 회장님과 접선을 해서 1번 5만 불, 2번 5만 불, 3번 5만 불, 야 너는 왜 사람 5만 불밖에 없어? 이러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자, 이 99명을 전부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했어요. 증인으로. 근데 그 중에 우리 더탐사에서 취재원으로 파견됐던 제보자 X가 두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두 사람과 인터뷰를 했어. 그러니까 이게 증언이 깨질 것 같으니까 더탐사에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증인 99명을 취소. 이런 일을 벌였는데 신문에 한 줄도 안 나요. 방송에 한 줄도 안 나. 이게 언론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대북 송금이라고 하는 소설이 쓰여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이걸 모르죠. 언론이 마땅히 이런 걸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총장님? 그렇죠. 우리나라 진보 언론은 언론의 직무를 유기를 하고 있죠. 자기들은 우리나라 언론은 언론이라는 말을 붙여주기가 힘들 정도예요. 사실. 자 지금 만약에 마땅히 언론이 살아있다면 그들은 검찰한테 최소한 세 가지를 질문해야 돼요. 대북 송금에서 첫째, 어떻게 북으로 돈을 보냈어요? 질문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영수증 받고 보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영수증 받고 보냈대요. 영수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북한에서는 영자를 안 쓰고 앞에 니을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마치 써준 것처럼 하기 위해서 영수증이라고 한 거죠. 그런데 전직 간첩인 우리 최하는 평론가가 말하기를 북한에서는 영수증은 없답니다. 수령증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조작도 못하는 놈들이 그걸 버젓이 공소장에 써놨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이런 사실을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만 좀 더 나가보면요, 그 돈들이 어디에서 나오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쌍방울 회사에서 나왔든지 어떻게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돈이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먼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의 실체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보냈다 그런 가정도 있고 난 다음에 대납이든 뭐든 갖다 붙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급한 거예요.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그 돈 만든 근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그냥 영수증이라는 말 붙여가지고 보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검찰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검찰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이 다른 외국에서 이런 내용을 안다면 정말 우리나라 검찰을 아끼는 검찰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80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100억 원 가까이 되잖아요. 100억 원. 그렇죠? 예, 100억. 100억입니다. 이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어디서 마련했느냐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회사 돈을 빼돌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100억 원을 다 회사 돈을 빼돌렸다 그러면 무슨 죄가 됩니까, 청장님? 횡령이죠, 이거. 횡령, 배임죄가 됩니다. 횡령과 배임이 동시에. 근데 100억 원대를 횡령 배임하면 저 징역이 몇 년입니까? 엄청 할걸요, 아마 한. 최소 30년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살아야겠죠. 그래서 횡령 배임죄를 1억 원으로 줄여줬어요. 그러면 나머지 99억을 어떻게 마련했냐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기자들이 물어봐야 될 두 번째 것. 그 돈은 어디서 났대요? 99억원은 어디서 났대요? 물어봤더니 검찰이 답을 못해요. 대신 김성태가 답을 합니다. 내 돈이야. 원래 내가 숨겨놓은 돈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믿겨지십니까? 근데 그 숨겨놓은 돈을 숨길 때 어디서 났느냐고 문제죠. 그럴 때도 그 99억 원을 어디에 숨겨놔요? 그럼 그것도 어디선가 빼돌렸지 않겠습니까? 그 마늘밭에 숨겨놨나요? 마늘밭에 파묻어놓은 거야. 지금 이게 이렇게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이 안 돼요. 기자들이 세 개만 질문해 봤으면 답이 나와요. 두 개 다 어떻게 보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그 이 돈을 갖고 이 돈을 가지고 그러면 이재명하고 어떻게 서로가 확인을 해가지고 보냈어요 이건데 이재명은 보고를 전혀 받은 바가 없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 이재명 원래 방북 대납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 과정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실제 줬는지 안 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북한하고 접촉을 해봐야 되잖아요. 북한을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검찰이 북한을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을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가져오면 인정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북한한테만 밀어버리면 다 되거든요. 어차피 압수수색 못하는 거 LIC. 북한이 가져갔어. LIC. 북한이 해킹했어. 전부 북한이에요. 북한이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농협은행도 해킹을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갖다가 그냥 가져갔어요. 해킹을 해서 그리고 북한이 그냥 대납을 해서 100억을 어떻게 들고 왔는지도 몰라요. 그 가방에 넣어갔대요. 100억은 저 100억 정도 되면 돈 뭉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달러로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가방이잖아요. 100억이면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그거 어떻게 들고 갑니까? 국경을 통과할 수 있겠어요? 중국 국경에서 북한 국경 넘어가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상황합니다. 중국과 북한이 가깝다고 해서 그거 저 장벽 안 보고 뭐 이럴 것 같아? 절대 안 그래요. 엄청나게 철저히 봐요. 북한 이 모든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북 송금도 완전히 소설이니까 이런 걸 잘 아는 사람한테 걸릴까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집어넣은 게 21년 전에 위증 교사를 집어넣습니다. 총장님. 정말 21년 전에 위증 교사도 없었지만 위증 교사라고 예를 들어서 했다고 해도 벌써 시효가 다 끝난 사건이죠. 그런 내용을 얼마나 없으면 21년 전 사건들을 다시 끌고 오겠습니까? 재판으로. 아까 우리 이경 대변인하고 오현정 그 시의원이 도망갈 우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것이 없다 이 얘기는 이미 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범죄의 혐의가 특정되지 않으면 구속 사유는 제로예요. 제로. 그러면 구속할 사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팀장님? 지금 그 현재 사건의 내용상으로 보면은 모든 그 구속 사유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증거인멸 도주우려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일거수일투족이 카메라로 감시가 당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도망을 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두 번째,
증거인멸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증거인멸을 하러 400회 이상 지금 압수수색을 했는데 무슨 증거, 뭔지까지 탈탈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런, 이렇게 압수수색을 많이 하는 그런 사건을 봤습니까? 정말 이건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될 정도의 사건이에요. 진짜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됐네요. 대한민국에서 압수수색 가장 많이 당한 사나이 이재명. 아마 당분간 이 기록이 깨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를 한 자리에서 50개 정상이랑 했다라고 하는 걸 기네스북에 올리려고 하다가 정치적인 사건은 안 받습니다. 그래갖고 쪽팔림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사법적인 상황이잖아. 400차례 압수수색 당한 사람이 전 세계에서 1등을 아마 이재명 대표가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400개 이상 압수수색 당하고도 아무 죄 없이 대통령이 된 사나이를 만들어 줍시다! 줍시다! 예. 야,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서 이렇게 구속영장을 기각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사실은 제대로만 돌아가면, 제대로만 돌아가고 판사가 제정신만 바뀌어있으면, 구속영장이 통과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있느냐? 판사들이 제대로 판결을 안 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러분 제일 지금 현재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정말 사건이 구속 사유가 돼가지고 구속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그냥 만약에 이자들이 죄가 있어서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도록 한다고 하면 그냥 기소를 하면 됩니다. 그냥 기소를 하면 돼요. 맞아요. 원래는 무죄 주장의 원칙으로 인해서 구속 수사가 원칙이 아닙니다. 그냥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방어권이라는 것을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도 다 이제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정도로 죄가 없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까지 국회에다가 체포동의안을 던지느냐. 이거는 나쁜 이미지를 씌우고 민주당의 분열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략적인 정치검찰들의 아주 무도한 행태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쟤네들이 지속적으로 씌우려고 하는 게 잡범일, 잡범 프레임.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잡범으로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진짜 구속해야 될 잡범은 휴대번호에 암호를 21자리로 해놓고 영수증을 휘발시키며 그러면서 자기 딸을 갖다가 가짜 논문을 만들어 쓴 거를 갖다가 증거를 삭제하는 한 뚜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잡범 중에 잡범 한 뚜껑을 구속하라! 예. 사실 지금 우리는 구속할 사유가 전혀 없는 야당 대표의 구속이 걱정이 돼가지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완전히 정권의 분역자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말씀드렸지만 판사가 제대로 판결을 내리면 이건 당연히 기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렸잖아요. 우리 박정훈 대령, 멋진 해병대 사나이 박정훈 대령이 오늘 행정법원으로부터 나의 직위를 해임시킨 것을 정지시켜주세요 라고 냈던 소송에서 졌어요. 아니 세상에 해병대 사령관이 너 수사 잘했다 라고 한 녹취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해병대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항명죄입니다. 항명죄를 좀 소개해주세요. 이게 항명죄가 뭔 죄가 항명죄입니까? 항명죄 상당히 하는 명령에 대해서 명을 항명했던 명을 받들지 않고 오히려 거슬렀다. 이게 항명죄거든요. 예. 근데 지금
박정훈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상관의 지시를 철저하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서 제대로 역할을 했는 것을 갑자기 되돌려가지고 항명죄라는 이름으로 지금 기소를 지금 하려고 그렇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기소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서 보직 해임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군에서의 그 보직 해임이라는 것은 엄청난 큰 징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어떤 보직 자기 자리를 그 자리에서 면하게 자리를 앉아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은 그 보직 해임이 한번 되면 앞으로 승진도 안 되고 그냥 옷 벗어야죠. 군인 생활이 그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보직 해임을 정당하게 정말 제대로 된 법 집행을 하고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서 자기가 업무를 추진했는 사람을 항명이라는 이름으로 얼토당토하는 제명을 씌워가지고 이 사람을 보직 해임 조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내가 보직 해임 하는 것은 억울하다 하고 행정법원에다가 보직 해임 처분 효력 정지를 좀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걸 판사가 안 받아들인 겁니다. 진짜 여기서 또 우리 가장 기초적인 상식 퀴즈를 낼게요. 자, 박정훈 해병 대령의 직속 상관은 누구일까요? 해병대 사령관입니다. 만약에 육군 대장이 명령을 하면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방부 장관이 명령한다고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항명죄는 유일하게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 장군 이 사람이 명령을 한 거를 들으면 항명이 아니고 안 들으면 항명입니다. 근데 이 해병대 사령관이 야 박정훈 대령 너 진짜 잘했다. 수사 아주 잘했어. 이거 잘 이첩시켜. 이렇게 지시한 녹취가 어저께 KBS가 보도를 했어요.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항명죄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이걸 틀어줬어요 오늘. 여러분 그냥 항명죄다 아니다 이것만 이야기하시니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최초에 이 사건이 발단한 것이 박정훈 대령이 이 최상병인 거죠? 최상병. 고 최상병이 죽음에 대해 가지고 이런 사건은 민간으로 민간 경찰이나 검찰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정상적으로 그 사건을 수사하고 인지하는 즉시 그걸 갖다가 이첩을 했어요. 이첩하도록 법에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전부 다 잘했다고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결제도 다 끝냈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니 어떤 체크가 이렇게 내 명령 없이 내가 사랑하는 이 해병 1사단장을 갖다 건드려? 어떤 새끼야? 이러면 썩 빽빽거렸던 돼지 새끼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항명 문제를 그것도 반란 항명의 수배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처음엔 그랬죠. 예. 그랬다가 나중에 그 수배했다는 띄어졌지만 그 본인들한테는 그 항명이라는 자체가 되게 불명예이기도 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얼토당토하게 항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참 올곧은 군인으로 보여줬어요. 저 박정훈 대령이라는 사람이 정말 보기 드문 우리 제대로 된 군인을 우리가 진짜 군인을 봤는데 그 군인을 항명죄로 해가지고 보직 해임까지 하는 그 상황까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몰아가고 있다. 그런데 행정법원의 행정 3부는 그 세 명의 판사들이 이거를 바로 잡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뻔하죠. 압력이 들어왔겠죠. 지금 내일 우리 대표님한테도 이 유정현 판사인가요? 예. 이 유 판사한테 엄청난 압력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 심지어 한동훈의 1년 후배래요. 1년 후배래요. 동기라고 했다가 가짜 뉴스래. 야, 이 새끼들. 야, 그러면. 야 동기든 1년 후배든 같은 학교에서 서로 얼굴 보고 공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과가 300명이나 돼서
얼굴도 몰랐대. 개소리 하지 마. 우리 서강대에서 서강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강대 경영학과가 하나 한 학년에 360명인데도 지들끼리 잘 놀아. 다 잘 헤쳐먹고.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10년지기도 같이 만나. 10년지기도. 근데 300명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그 중에서 서울대 공법학과에 상업시험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법고시를 같이 해가지고 사법시험이 합격돼가지고 연수원으로 가는 실제 서로 그 사람들은 서로가 얼굴을 알 정도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많은 얼굴이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래서 더더욱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밤을 지새고 있는 것이고 내일도 아침부터 최대한 압박을 해보자. 다행히 우리 이재명 대표 구하자는 탄원서가 무려 90여만 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 가결을 던졌던 수박 새끼들도 탄원서를 써갖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가결을 안 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왜 정말 아이러니하죠? 가결을 했던 자들이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결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탄원서에 탄원을 전부 서명 6명을 제외하고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코미디 같은 일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내려가라고 했던 전직 원로들도 같이 동참했대요. 4명이. 참나. 이야 참 가관입니다 정말. 자 여러분 지금 좀 춥고 또 비가 와가지고 좀 급급하고 그러더라도 함께 우리 동지들을 확인하면서 꿋꿋이 이 자리를 같이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홍구 청장님께서 아주 훌륭하게 이 범죄 혐의라는 게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해 주셨으니까요. 자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안 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고 예. 여러분 여기 구정 날씨에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이 진짜 민주 시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지금은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을 명확하게 제가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상황을 극복해 나가도록 옆에 분들을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예 다음 게스트 모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쉬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안홍구 청장님.